강원도 인제에서 한계령으로 오르다 보면은 우측 남설악능선에 높다란 봉우리 제계가 보이죠? 삼형제봉, 주걱봉, 가리봉인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가리봉을 2004년도 9월달에 다녀온 아날로그 영상입니다. 상수대 시계소에서 바라본 그 가리산 있는 쪽 봉우리들이 여기는 장수대 휴게소, 거기서 바라본 한산 쪽입니다. 대성남 쪽을 향해서 한산 쪽입니다. 920 한계령에 도착했죠. 청주에서 4시간 만에 해발 920 한계령에 도착해서 등산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 9시 15분. 능선에 올라왔는데 동쪽으로는 짙은 안개가 전혀 안 보일 정도로 9시 32분 980km 내려가 9시 41분 935 935봉에서 올라온 길을 뒤돌아가는 거죠. 가운데가 한길이에요. 등산로는 절참나무길 87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895봉에 올라가요. 시간 9시 895봉에 대한민국이라는 표지석이 있고 갈릉선 일부가 보이네요. 여기는 895봉 9시 54분 880봉 10시 880봉인데 북쪽으로 제 장수대 있는 쪽이 875봉에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 조망점이 있어요. 등산길에서 조금 우측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가 그 대승령 있는 그 장수대 있는 쪽이고 사이로 한계령이 보입니다. 10시 10분 925봉 꼭 한 시간을 왔는데 저쪽 동남쪽으로 저 전봉산 쪽 백두대간도 구름산한테 쌓였어. 한 시간 후에 지금 올라가느니 약간의 암릉길에서 조망이 뒤로 잘 되는 것 같아. 그 암릉길에서 바라본 대승폭포 쪽 그 여기 폭포가 보이고 대승폭포는 그 위지 저쪽 한계령도 잘 보이는 거니 올라온 능선길이고 한계령서부터 백두대간길 다시 한번 그 폭포를 봅니다. 대승령 쪽 10시 23분 965봉을 내려 10시 26분 950봉인데 앞으로 갈 능선길 한번 봅니다. 이 봉우리를 내려오는 길이 여기가 아주 까다로웠어요. 10시 35분 945분 여기가 995분 정상이야 42분 다시 한번 한계령 10시 4분 995분에서 내려갔고 1005분이 올라갔어요. 10시 50분 1010능선 10시 53분 1035능선 10시 58분 1082봉 올라갑니다. 11시 7분 1060봉이야. 지금까지 오는 길은 완만해서 1082봉 11시 10분 1070봉 여기가 필대봉인가?
1070봉인데 필레봉이 어딘지 모르겠다. 버스가 아니고 계속 연습이 이어져 있구나. 11시 34, 1160이니까 뒤로 조망이 잘 되네. 저 저쪽에 백두대간 길 전봉사는 먼저 백두대간 할 때도 구름치마라 안 벗더니 오늘도 영 안 벗어지네. 11시 54, 1220 지금 걷고 있어요. 11시 56분, 1235 나오네. 주변은 멧돼지가 많이 일어났어요. 12시 4분, 1295. 12시 20분, 야, 지금 1395봉인데 안내판이 있네. 여기요, 얹힌 바위는 여기 올라가기 아주 나쁘는 거야. 이 바위를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뒤로는 아주 좋은 전망대가 있는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암릉지대가 이어지는데 아직 물 묻은 매끄러운 바위들이 많고 지금 1400 이상에서는 조망이 착한 되는데 안개 때문에 글쎄 말이야. 1445분, 12시 40분, 12시 50분 점심 먹고 출발합니다. 이 고본하고 고본꽃. 정상 부분이 아니 암릉들이 좀 거칠어요. 길이 험해요. 여기가 정상인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저기가 정상인데 하늘이 좀 개일 듯 하고 1시 13분 정상에 올라왔어요. 다행히 정상 티 쉽고 하나도 쉽고 편향 속에다 편향 속에다 안 보이게 여기는 가리봉 정상.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자, 여기가 어디라고? 가리봉 정상입니다. 해발미입니다라고 했죠. 1시 21분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뒤돌아본 가리봉 1시 27분 여기 1480 안 보여오니까 갈림길 있는데 다른 쪽으로는 여기 하산길이고 나오는 주곡봉 쪽으로 갑니다. 주곡봉이요. 안개 속에서 잠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도 아직 마감의 열매가 우측으로 뻗은 능선길 1시 53분 우측길로 다시 잡아냅니다. 여기도 능선은 만만치 않아. 저요. 형님 조금 저기 벗어지는 듯한데 벗어지는 것 같아요. 응? 아. 여기에 내려가는 길도 길이 무척 험해요. 2시 3분 1445 능선인데 계속 암릉이야. 암릉인데 아주 험합니다. 잎은 단풍으로 갈아입는만 예, 전부 이런 암릉길인데 요 가운데 이게 길이 아주 험해요. 전부 물기도 있고 아유 아주 길이 험해. 2시 12분 1410 계속되는 바위 왼쪽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길이 험합니다. 앞에 잠깐 마을이 보이더니 계곡에 또 안개가 뭐
순간순간이야. 아주 2시 14분 1395 했는데 안 보여 뭐. 북봉 바로 앞에 왔습니다. 이 아주 험해.
가운데로 자꾸. 말 듣고 맞고. 대장님 와서 오세요. 가지고 아유 장군봉? 장군봉을 이게 지금 가 저쪽인데 장군봉과 주걱봉 가진 못. 3시 1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사길에 참 나쁘다. 더위가 3시 54분 전 우측으로 가면 3시 59분 110으로 갑니다. 4시 11분 909 계곡인데 이 물이 진짜 바위에 뭐 당당히 싶으신데 계곡의 물을 따라서 내려가야 되네. 아이고, 여기 뭐 많은데, 저 높아서 딸 수 없네. 길은 계속 돌길이고, 이런 소폭들이 뭐 계속 굴려도 잠시도 쉴 틈 없는 돌길은 계속되는 거야. 이런 정도의 폭포는 뭐 말도 못하지 않고, 시원하지. 5시 출근이네. 5시 출근. 440m 도로에 도착합니다.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빼서 뛰어 대구멍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가 내려온 길이고 내려온 길 바라보는 안 철조망 옆으로 내려와요. 옥녀교와 옥녀당 표시가 있고 뒤에서 맞은편으로는 폭포가 있어요. 옥녀당 옥녀당 앞에 있는 파우에 무슨 구웠다 옥녀당 한계령 키로